KBO 유소년 주말리그 KGC와 인천전자랜드의 11세 이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KGC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성, 백채승, 김영우, 신승훈, 임태준, 신동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의 명단입니다. 허지윤, 서신우, 주성윤, 서주영, 이준혁, 이종혁. 즐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미드레인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에 있는 득점. 허지윤. 자, 확실히 10세 이하. 비어있어요. 두 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아, 포스트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잘 돌아서서 올려놓습니다. 박승찬의 득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패스를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장면이었고 네. 잘 돌아서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선은 앞에서 막고 있던 손석희도 힘으로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 빠르게 스피드를 빨라요. 활용합니다. 하지만 립 아래쪽을 맞았습니다. 허지윤 던져봅니다. 득점! 자, 조금 전 상황에서도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손석희 선수에 대한 장점을 칭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네. 이 마무리 패스가 정말 중요하게 슛까지 연결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라인 빠르게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골 밑에서 두 점 깔끔합니다. 네. 김동현의 득점. 스타일과 그리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 이것들을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서주영이 이번엔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입정 경기였죠. 10세 이하 경기에서도 빠른 공격을 많이 시도했었던 전자랜드인데 네. 이 공격 스타일이 계속해서 연령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순간 한 3, 4명 선수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네. 퍼져주면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어허! 바스켓 카운트! 지금도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박승찬입니다. 자,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조금 있고 스텝도 잘 밟다 보니까 패스를 하다 보면 네. 좀 더 쉬운 농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쉬운 농구를 하고 있는 게 이 전자랜드입니다. 네. 이번에도 동선이 그만큼 또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연속된 전자랜드의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임태준 끊어냈어요. 허지윤 직접 한 명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네. 자, 높이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그래서 파울이 크게 선언됐고 이 장면이었죠. 허지윤이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가 않습니다. 네. 지는 많은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김동현. 이 전자 그래도 사정이 좀 있겠죠. 네. 네.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알았는데. 네. 그 선수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박 벌어지고 있습니다. 28대 1입니다. KGC 선수들은 지금 스코어에 전혀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부터 4명까지 하지만 블락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 하는 플레이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조금 해물이 따랐어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박승찬 선수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자랜드의 전반전은 정말 본인들의 경기력,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정말 잘 보여줬다. 네. 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KGC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쇼코너에서 던져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수비에 대한 압박이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지금도 또 턴오버가 나왔어요. 레이업 올려놨습니다만 리바운드 전자랜드. 골밑 득점 박승찬. 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또 끊어냈어요. 두 점 골밑에서 쉽게 넣었습니다. 이준혁이 득점. 자, 그래도 저렇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저렇게 던지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네. 슛을 던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또 워낙 저희가 KGC가 점수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됩니다. 이번에도 또 턴오버가 나왔어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레이업 득점. 자 전자랜드 선수들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헤드 패스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벤치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러한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호! 오랜만에 KGC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준비한 것은 이제 바운드 패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움직이고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말리고 네. 제지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우려의 생각도 드는 게 이렇게 네. 큰 점수차로 진다면 조금은 농구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신승훈의 슈팅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선수랑 한 명을 완벽하게 놓쳤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서신우의 득점. 선수들도 뭐 김영우 선수의 야투가 들어가면서 득점을 올린 맛을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거죠. 김영우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득점이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네. 지금도 스텝을 잘 밟으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신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템포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골 밑에서 두 점 쉽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종혁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석점 라인에서 던졌던 공이었습니다. 김영우 선수 보세요. 네.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다시 한번 끊어냈고 전자랜드 직접 올라갑니다만 너무 달렸습니다. 네, 지금은 슛 자세가 좀 많이 안 좋았죠. 바깥쪽으로 내줬고 뱅샷 네. 들어갔습니다. 김동현의 득점.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탑에서 박지원 아이덕트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13번 신승훈의 득점. 또 안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움직임이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 전반전까지는 저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한테 패스를 줄 공간이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다시 한번 그러한 공격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KGC입니다. 이번에 먼 거리 두 점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은 KGC 선수들은 네. 좀 외곽 슛에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체 조건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인사이드 역시 또 농구는 흐름의 스포츠이다 보니까 네. 득점을 한 이후에 연속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신승훈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두 점 추가하는 전자랜드. 두 점 던져봅니다. 짧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번에도 박승찬 레이업 성공합니다. 뭐 프로 선수들이 내는 득점만큼 그렇죠. 정말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